자, 이번 순위 예명과 본명의 차이만큼 무대 위와 아래 모습 차이가 어마무시한 분입니다. 아이돌 세계를 밝게 비춰주는 태양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빅뱅의 태양님? 소녀시대의 써니님? 뭐든 노노. 요즘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태양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우, 밝게 웃으시네요. 안녕하세요. 솔라시도 솔라입니다. 본명이 가장 특이한 아이돌 5위는 마마무의 솔라입니다. 솔라라는 이름에 맞게 무대를 뜨겁게 달구는 솔라님. 솔라는 이렇게 태양을 뜻하기도 하지만 도레미파 솔라시도 고음 담당이기도 해서 솔라가 됐다고 합니다. 음악적 요소를 예명에 넣고 싶어 했을 만큼 남다른 무대 욕심을 가진 솔라님. 넓은 음역대로 다양한 무대 선보이며 무무들 마음을 홀리고 있는데요. 솔라라는 예명처럼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위 솔라님. 이런 솔라님의 본명 과연 뭘지 궁금하시죠? 그런데 솔라님은 본명 얘기만 나오면 부끄러워한다고 합니다. 솔라님의 본명은 바로 김용선. 솔라일 때보다 더욱 친숙한 김용선님. 신선의 얼굴이라서일까요? 본명처럼 천의 얼굴을 가진 솔라님. 무대 위에선 솔라라는 예명처럼 카리스마가 넘치지만 무대 아래 김용선일 땐 귀여운 꼬부기상으로 변하는데요. 진짜 꼬부기로 변신해도 전혀 위화감이 없습니다. 용왕님들, 어머. 당신 때문에 내가 게다가 매일 신선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파격적인 분장도 마다하지 않는데요. 오, 슬픔이다. 슬픔이 이름값 톡톡히 하며 천의 얼굴 보여주는 솔라님.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실지 기대하겠습니다. 본명이 가장 특이한 아이돌 5위는 마마무 솔라 김용선님입니다. 뮤직 네트워크 엠넷.